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농가의 일상은 아직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농가 일손을 채우기 위해 경남 지역 본부가 노사 합동 농촌 일손 돕기와 중식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일손 돕기에는 윤혜진 경남 지역 본부장과 최영식 NH농협은행 경남 영업본부장, 최재호 주식회사 무학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자원봉사단 50여 명도 함께 참여해 사과 수확을 도왔습니다. 사과 수확과 함께 중식 지원 사업인 농사랑 밥차도 시행해 농번기 일손이 바쁜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